안녕하세요, 라미입니다. 전 AKB48의 출신 시노다 마리코가 남자친구가 생겼다며 굳이 자신의 SNS를 통해 보고했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것이 발각이 되어 이혼하고 그리 오랜 시간이 흐르지 않았기에 일본 내에서도 뭐하는 거냐면서 여론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왜 굳이 남친의 존재를 알린 건지 궁금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이유를 하루 만에 알게 되었지요. 주간 문춘에 꼬리가 잡힌 겁니다. 주간 문춘은 시노다 마리코가 주식회사 지식워크 CEO 마노코지와 야츠가타테 고급 리조트에서 딸과 함께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현재 두 사람은 반동거 중이라고 합니다. 남친 공개 선언 3일 뒤 두 사람은 2박 3일로 교토 여행을 떠났습니다. 교토의 명승지를 구경하고 인력거 데이트도 즐겼습니다. 아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전 남편에게 맡기고 주변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신나게 놀다 왔다는 내용이 공개되자 부정적인 반응이 들끓고 있습니다. 시노다 마리코 외에도 최근 많은 이들이 사진이 찍혔고 교제 소문이 들리고 있는데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역시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지난 9월 11일 뉴스포스트7은 올 4월 AKB48을 졸업한 카시아기 유키와 게닌, 파티짱, 스가짱 사이코우 넘버원의 교제 사실을 알렸습니다. 지난 8월 말 스가짱은 시모기타자와에서 자신의 데뷔 10주년 기념 라이브를 개최했습니다. 이 라이브에 카시와기 유키가 시크릿 게스트로 등장하면서 회장을 달아오르게 했는데요. 카시와기는 이 라이브 후에 열린 뒤풀이에도 참가했다고 합니다. 이후 두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따로 택시를 타고 카시와기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택시에 내린 두 사람은 몸을 딱 붙인 채로 다정하게 집 안으로 향했습니다. 뉴스포스트7은 두 사람의 투샷을 보기 지쳐버릴 정도로 많이 공개했는데요. 두 사람 표정이 참 좋아 보이죠? 기자들은 9월 10일 스가짱에게 직격했습니다. 기자들의 방문에 놀란 스가짱은 이내 진정하고 자신의 마음은 러브 앤 개츄라고 밝혔습니다. 카시와기의 어떤 점에 좋냐는 질문에 스가짱은 제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도 웃는 얼굴이 귀엽다면서 자신의 여친의 매력을 어필했습니다. 기자들은 두 사람의 기획사에 교제 사실에 관해 문의했지만 답변 기한까지 입장을 들을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카시와기 유키는 총 17년 23일 AKB48의 멤버로 활동했습니다. 역대 최장 기간입니다. 본인 인생의 절반 이상을 아이돌로 살아낸 카시와기 유키는 싱글 선발 역시 총 52회로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카미세븐 멤버는 아니었지만 꾸준한 성실함과 막강한 아이돌력으로 오랜 기간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번 열애설은 카시와기 유키가 그룹을 졸업하고 처음 들려온 것이었습니다. 열애설이 보도가 되고 X의 트렌드에는 카시와기 유키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전 인기 아이돌의 그룹 졸업 이후에 들려온 첫 번째 열애 소식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열애설이 공개된 이후 인터넷상에서는 과거 스가짱이 했던 발언이 화제입니다. 스가짱은 넷플릭스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관계를 가진 여성 연예인의 이니셜이 K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먼저 화제로 삼은 것도 아니었고 이니셜 역시 사람들의 성화에 어쩔 수 없이 말하게 되긴 했는데요. 사람들은 그때 말했던 K가 카시와기 유키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냐며 의구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이것이 진정한 복선 회수라는 거구나 라고 흥미로워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두 사람은 언제부터 교제했을까요? 기사에서는 이런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토크 서바이벌의 시즌3는 2024년 2월에 제작 발표를 했습니다. 녹화는 당연히 그 뒤에 진행이 됐겠지요. 카시와기는 올해 4월 30일까지는 아이돌 그룹의 멤버였습니다. AK48은 최근 연애 금지 룰도 없었지만 조심을 하고 있었을 텐데요. 혹시라도 스가짱이 녹화 당시 언급했던 K가 카시와기 유키가 맞는다면 여러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기에 생각보다 오래 만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원래부터 둘은 친구 사이였다고 하네요. 아이돌 그룹 스톤즈의 모리모토 신타로와 배우 모리카와 아오이가 교제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8월 28일 문춘 온라인에 보도했습니다. 두 사람이 태국 여행을 마치고 하네다 공항에 함께 입국한 모습이 사진에 담겼습니다. 기자들은 두 사람을 완전 밀착 취재했는데요. 두 사람이 다정히 어깨동무를 하고 걷는 모습,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려 하는 모습까지 담아냈습니다. 심지어 두 사람은 기자들이 자신들을 찍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찍힌 사진들을 보면 시선이 카메라와 맞닿아 있습니다.
사람은 올해 방송된 드라마 거리를 밝히는 녀석들에서 호흡을 맞췄습니다. 이 공동 출연을 계기로 교제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모리카와 아오이 기획사는 기자들의 문의에 프라이빗은 본인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모리모토 쪽에서는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리카와의 입장도 그렇고 사진만 봐도 두 사람이 교제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모리모토 신타로의 기획사 전 자니스는 왜 침묵을 택했을까요? 모리모토 신타로는 얼마 전 아야세 하루카와 교제를 인정한 스톤즈의 제시와 같은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뷔 5년밖에 안 된 6인조 아이돌 그룹 멤버 중에서 두 명이 한 달 사이에 열애가 발각이 된 것입니다. 팬들의 분노를 생각했을 때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상에서는 스톤즈의 막내 두 사람의 이런 행동에 환멸이 난다. 팬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팬을 바보 취급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스톤즈는 이제 끝났어. 라며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리모토는 태국 여행 이후 24일에 참여한 라디오 방송에서 툭툭에 대해 이야기하는 등 팬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알아봤듯이 제시 역시 열애를 인정할 때 자신의 팬들이 사용하는 단어 주동을 사용하면서 팬들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 제시와 아야세 하루카는 또 사진을 찍혔습니다. 투샷은 아니지만 두 사람이 9월 초에 라스베가스로 여행을 갔다 온 것이 발각된 것입니다. 제시는 라스베가스 여행 중에 팬들과 소통하는 유료 블로그를 한 번도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4월에 열린 스톤즈의 도쿄돔 콘서트에 아야세 하루카의 모습이 보였다는 후속 보도도 있었습니다. 스톤즈의 팬들은 비슷한 시기에 데뷔한 스노우만과 자꾸 격차가 벌어지는 것 같다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비슷한 시기에 발매한 CD 매상도 격차가 생기고 있습니다. 맥으로랜을 필두로 달려가는 스노우만은 올해 도쿄돔을 비롯해 5대 돔 투어를 실시합니다. 이는 스맘, 킹키키즈, 아라시, 슈퍼에이도에 이어 자니스 역대 다섯 번째 기록입니다. 올해 발매한 싱글 모두 밀리언 셀러를 기록하는 등 기세가 엄청납니다. 객관적인 수치와 사실만 놓고 봐도 스톤즈의 미래가 밝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번에 모리모토의 여친으로 알려진 배우 모리카와는 공연자 킬러로 점점 유명해질 모양입니다. 이미 과거 함께 작품에서 만났던 배우 타카시 이세이와 나카노 타이가와 교제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공연자와 사랑에 빠져버렸네요. 니시우치 마리아가 개인 자산 100억엔 보유자로 알려진 부동산 투자회사 신라 테크놀로지 회장 스기모토 히로유키와 아주 짧은 연애를 마쳤습니다. 7월 25일에 발매된 주간 문춘을 통해 교제가 보도된 두 사람은 모두 올 6월 말부터 사귀고 있습니다 라며 교제를 쿨하게 인정했었습니다. 스기모토는 77년생, 니시우치는 93년생으로 두 사람이 17살 나이 차이가 난다며 화제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깜짝 놀래킨 것은 8월 말에 들려온 두 사람의 결별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짧게 만나고 헤어진 모양입니다. 교제 보도 당시 화제가 된 것은 스기모토의 존재입니다. 스기모토는 우리 채널에서도 몇 번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기모토는 후카다 쿄코의 전 남친입니다. 두 사람은 2018년 교제를 시작했고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스기모토는 자신의 자산을 후카다 쿄코에게 분배한다는 혼전 계약서까지 작성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후카다 쿄코가 양다리를 걸치면서 헤어졌습니다. 니시우치 마리아는 2007년 모델로 데뷔했고 배우와 가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4년 레코드 대상에서 최우수 신인상까지 받았습니다. 야마다 군과 7인의 마녀, 호텔 컨시지어 등의 주연을 맡으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더니 결국 개축 후 갑작스럽지만 내일 결혼합니다에서 주연을 맡는 등 빠르게 성장합니다. 하지만 2021년 살사의 감독 무라네시 시즌2를 선보이기 전까지 한동안 TV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았습니다. 기획사 문제부터 여러 이슈로 인해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한간에는 니시우치가 당시 기획사 사장의 뺨을 때렸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 당시 몸 상태도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두 사람이 약 두 달 만에 헤어진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맞는 상대를 꼭 찾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람이었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